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디자이너였다. 어릴 때부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약자들,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나중에 그 학교 다니다가 빅터 파파넥이라는 사람의 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읽고, 아, 내가 지금까지 약자를 위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아, 디자인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, 특히 약자를 위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, 평소에도 그래서 그 뭐 일부러 어떤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약자에 대한 좀 시선을 가지고,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 아니면 그런 구성원들이 있으면 관찰하는 습관을 이제 갖게 되었고, 그런 사용자 행동 같은 걸 많이 보는 게 중요해서 늘 이제 시선을, 그러니까 눈과 귀를 열어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전기 자전거는 거기에서 이제 그 컨셉은 그 이제 물론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제안하는 거였었는데, 거기서 포커스를 맞춘 것은 여성의 경우에, 특히 이제 치마를 입은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행동 자체가 보면 어느 정도 자전거를 굴르고 그 다음에 타고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데 보면은 프레임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죠. 그래서 프레임을 아래로 낮췄어요. 그래서 이제 치마를 입은 여성도 쉽게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고,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그 운행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 피로도를 위해서 백 서포트를 이렇게 마련을 했었어요. 서울시 금천구에 지벨리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벨리의 공공환경을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서 유니버설 디자인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, 실제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표준 디자인을 몇 개 이제 제안했는데, 디지털 안내 사인,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디지털 안내 사인을 이제 제안했어요. 기본적으로 그 지벨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 안내하고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,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,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, 그런 그 약자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좀 배려를 해서 디자인을 제안했죠. 그래서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촉각적인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서,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높이에 문제가 있잖아요, 그죠?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터페이스, 그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적에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쉽게 길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억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죠.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, 4년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. 공중장애인 화장실을 위한 가변형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세면대, 그 다음에 뭐 샤워기,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샤워기, 뭐 또 그 임대주택의 샤워기 같은 걸 이제 디자인하는 것인데, 공중장애인 세면대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데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는 극단적인 사용자가 중증장애인들이에요. 그 중증장애를 가진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 사용자인 경우에는 일단 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. 그래서 거의 이제 개호인들이 많이 도와주는데,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워서 그 세면대 자체가 이렇게 이동해 와서
용변을 보고 나서 손을 씻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인데, 지금 이제 특허 출원했고,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극단적인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. 예. 서울시와 서울 디자인재단 지원을 받아서 그 버스의 이동성을 위한 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. 그 프로젝트의 이제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, 그다음 버스 종류장, 그다음에 버스 운행 정보,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,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이었어요. 그때 이제 재미있게 우리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금미래 버스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안했어요. 생각나는 두 가지 이제 그 주요 컨셉트는 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, 물론 그게 이제 휠체어 사용자만이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한 어떤 컨셉이었지만, 휠체어 사용자가 당연히 사용하게 되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주 사용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되지만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모차 이용자 또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끔, 주로 이제 그러고 보니까 다 바퀴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데, 그런 사용자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 스페이스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이제 재밌다고 느꼈는지, 그래서 그게 몇 년 전부터 새롭게 이제 그 개발되는, 출시되는 대중버스에 서울시에 하나씩 둘씩 이렇게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 이제 제안했던 것 중에 보면은 버스 이용자,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약자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버스 이용 서비스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. 그런 어떤 시각장애인이나 버스 이용자가 미리 이제 그 버스 종류장에 예약을 하고, 자기 원하는 버스를 예약을 하고, 그 정보가 그 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끔 되게끔 하는 그런 건데, 특허를 받았어요. 타인과 적절하게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고, 그런 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거죠. 네. 결국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표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정말 참 좋고,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도시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살고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그런 도시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편리하게 그 도시를 이용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지만, 디자인이 사실은 그 디자인의 역할이, 디자인이 어떤 무기로서의 디자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극단적인 사용자를 위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어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떤 사용자는 굉장히 편리해지는데 어떤 사용자는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. 사회 구성원들이 약간씩 양보하고 하는 어떤 그런 배려 같은 것도 또 필요하죠. 왜냐하면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. 디자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서 디자인한다는 것, 그거를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, 학생들을 특히 사용자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얘기를 해보고, 왜냐하면 관찰하다 보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배경을 물어보고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이든 공공시설을 한번 자기가 이용을 해보고, 그죠? 그렇게 공감을 해야 비로소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디자인을 하기 전에 일단 다양한 사용자를 이해하고 공감하고, 거기에 따라서 컨셉을 만들고, 그리고 그거를
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